민선 6기 전라북도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관광객 1억 명 유치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관광객 집계 방식이 바뀌어 지난해 전라북도 관광객은 2,800만 명에 그쳤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600만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통계로 잡힌 한옥마을 관광객은 135만 명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표본조사 후 추정치로 발표한 관광객 집계가 지난 2013년부터 입장권이나 관람권을 냈거나 출입구를 통과한 관광객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시군별 관광객은 겨울철 스키어들이 많이 찾는 무주가 521만 명으로 가장 많고 고창 500만 명, 전주는 247만 명입니다. 전라북도 전체로 보면 2012년에 6,800만 명이었던 관광객은 2013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2,800만 명 선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가 민선 6기의 공약으로 내건 관광객 1억 명 유치는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1억 명 공약은 당초 그 관광객 수치가 그 통계가 좀 중복적이고 허수가 많아서 그 공약 사업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전북 도의회는 관광객 1억 명 유치가 어렵다고 보고 대신 외국인을 겨냥한 관광 정책의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내국인으로는 1억 명이 굉장히 힘들고 이제 앞으로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 유효코드를 전라북도에 많이 올수 있도록 그런 관광 여건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집계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심각했던 자치단체의 관광객 부풀리기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